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100일 안에 탄핵 이런 주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날씨가 확실히 이제 좀 선선해졌죠? 네, 아침 저녁으로 좀 네. 선선합니다. 밤에 에어컨 없이 잘수 있겠습니다. 아, 낮에는 좀 아직은 네, 더워요. 더운데 아침에는 바람이 시원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낮에 바람도 약간 네. 시원해진 것 같아요. 시원해지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늘로 걷지 않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아. 햇빛을 피해서. 네네. 그러면 예전엔 그래도 더웠거든요. 아, 그늘에 있어도. 근데 지금은 그늘로만 걸으면 좀 낫습니다. 아, 야, 이제 확실히 확연하게 가을이 예, 오고 있고요. 네. 그 많은 분들이 더워서 좀 그랬는데 이제 좀 선선해지면 나가야지 탄핵 집회. 네,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럼요. 이제 네. 시원할, 아니, 추울 때는 나가면 네. 몸도 따뜻해지고. 나가면은. 괜찮습니다. 더울 땐 네. 너무 힘들지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바야흐로 탄핵의 계절. 네. 네, 왔습니다. 이번에 그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한 이 정례 여론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26%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뭐참 오래도록 박스권인데요, 선생님. 아,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26% 나왔다는 거는 뭐 계속 바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부정평가가 72%가 나오거든요. 네. 국정 지지율은 뭐 20%에서 30% 하여튼 뭐 대체로 다 지금 이렇게 이게 아주 뭐 유례 없이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임기 초반부터 이랬잖아요. 네네. 30% 넘었다가 지금은 30% 이하로 지금 이하로. 이제 떨어진 정도. 그러니까는 5월에 이제 취임하고 아마 네. 7월부터 이랬던 것 한, 같아요. 뭐, 두세 지지율이. 달 뒤부터. 30몇 퍼센트. 아, 참. 네, 그 뒤로 도대체 올라가지를 않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 이제 좀 인상 깊었던 거는 모든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높았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네. 심지어 이거는 대구, 경북에서도 56%. 이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연령별에서는 이제 70세 이상 이쪽에서만 그랬고 나머지는 모두 연령들도.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대구, 경북도 돌아서고 20대도 돌아섰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생님? 젊은 층도 윤석열 네. 엄청 싫어하죠. 예, 이런 조사 결과 좀 어떻게 보셨는지. 뭐 간단하게 말하면 제가 자주 얘기했던 건데요. 네네. 윤석열을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 그러니까 정말로 싫어하는 사람들만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보수 세력도 네. 좋아해서 26% 지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아. 윤석열 그 인간 그 자체는 싫어해요. 네. 근데 뭐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고 뭐 예를 들면 극우 보수 세력이거나 이러니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윤석열까지 없이. 날아가면 세상이 막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냥 할수 없이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26% 정도 나오는 거고요. 사실상은 뭐 거의 전 국민이 윤석열을 다 싫어하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해도 이 정도의 완벽한 민심 위반을 이룩한 대통령은 네. 없었죠. 아, 그러면은 이게 나쁘게 말하면 민심 위반이지만 역으로 네. 생각해 보면은 나머지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결과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윤석열이 기네스북에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 했잖아요. 아. 이걸로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지율 바닥으로. 지지율 바닥으로. 네. 반대편 국민들을 똘똘 뭉치게 한 네, 그런 측면에서 네, 의미가 있군요. 예, 지금 이제 그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제 우리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보냐? 라고 물었는데 65%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30%만 그렇다고 말을 했고요. 여기서 좀 이제 흥미 있는 게 공정과 상식 같이 실현하냐? 아니다. 66. 민주주의 발전하냐? 아니다. 62. 한반도 지금 평화롭냐? 아니다. 66. 경제 안정됐냐? 아니다. 74. 여기서 선생님 저는 이제 경제 안정이 부정평가가 높단 말입니다. 매우 높죠. 이게 지금 다른 거에 74%. 비해서 굉장히 높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왜 그러는 걸까요? 한마디로 지금 네. 삶이 너무 힘들다. 나. 그러니까 경제 현황, 민생 상황이 최악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통계라고 보는데요. 네네. 사실 이 경제와 민생 문제는 어떤 세력이든지 네. 민주 진영이든 네. 보수 진영이든 집권 초반기를 넘어서면 지지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도 초기에는 촛불 항쟁을 통해서 탄생한 정권이기 때문에 예. 상당히 높은 지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민생이 잘안 풀리면서 네. 삶의 문제가 잘
개선되지 않으면서 갈수록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중간에 이제 부동산 폭등 이런 것이 네. 또 결정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결국 화려한 정치적 구호, 뭐 비전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것이 내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좀 가져오기를 먹고 사는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아. 그걸 기대하거든요. 예.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뭐 기대는 오히려 좌절로 바뀌는 네. 더 살기 힘들어지면 아하. 이런 과정에서 민심 위반이 광범위하게 네.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윤석열 정권은 초기에 지지율이 원래 높지도 않았지만 네. 경제 쪽이나 민생 문제를 완전히 말아먹었지 않습니까? 아. 그것도 뭐 불가피해서 말아본 게 아니라 네네. 정치 잘못하고 외교 잘못하고 해서 말아먹었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뭐 코로나랄지 네네. 사실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제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컸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사실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이 좀 어려웠죠. 네, 그건 감내를 좀 할 수 있어요. 네네.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 네네. 에, 말씀하신 것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또 외교를 잘못해서 네네. 어허. 그렇게 해서 민생이 파탄 났어요. 네네. 거기다가 이제 막 약 올렸죠. 대파값 싸다고. 아, 대선 아니 종선 직전에 에, 그러니까 대파 정선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이제 상당하다. 아. 이거는요 윤석열이 앞으로 어떠한 미사여구를 들어놓고 뻥을 쳐도 안 통하게 생겼다 이제. 예. 이제 워낙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앞으로 이 윤석열이 쉽게 하면 지지율을 반등시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민생이 안 좋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이 더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지율을 나중에 결정하는 건 전 민생이라고 봐요. 그렇군요. 초기에는 정치개혁 문제일 수 있지만 아하. 검찰개혁이고 뭐고 막 하는데 내가 사는 게 여전히 힘들어요. 네네. 뭐 경제는 어렵고 취직은 잘 안 되고 그러면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먹사니즘이라는 걸 주장하는 것이 그렇죠. 지금 그러고 나오고 있죠. 상당히 현실적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것에 주목해서 이 문제를 개선한다면 뭐 대장동이고 나발이고 일단 좀 시간이 지나면 네네. 지지하게 돼 있어요. 아하. 내가 생활이 좋아지면. 네. 그래서 삶 자체를 바꾸는 개혁. 아. 물론 이제 근본적인 개혁을 하면 그게 더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당장 내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더 변화가 좋은 쪽으로 변화가 나타나고 네.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정치 이게 필요한데 윤석열은 거기에서는 뭐 최악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선생님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뭐 보수다 네. 이제까지 네. 예, 뭐 보수 세력이 잘하는 거 이렇게 하면 이제 대체로 두 가지 아닙니까 선생님? 안보 그다음에 경제. 야, 우리가 저 안보는 확실하지. 그렇게 이제 스스로 주장을 해왔죠.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사실은. 네네네. 그게 이제 주 무기였지 않습니까. 네. 네. 근데 거짓말입니다, 사실. 아, 뭐. 그 자체가 거짓말이었다. 네. 뭐 잘한 적도 없습니다. 아. 보수 세력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아니면 민주정부 소위 아.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했을 때 안보가 더 좋았냐? 네. 후자가 더 좋았거든요. 네, 그건 이제 증명이 됐네요. 그러고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2000년대 들어서서 6.15 공동선언부터 연평도 포격전이 터진 것은 보수 정권 때 아니에요? 네. 이명박 정권 때. 네, 네. 그리고 6.15 공동선언이 있었던 김대중 정권 시기, 또 남북 정상회담을 세 번 했던 문재인 정권 시기, 예. 노무현 정권 시기엔 남북 관계는 평화로웠죠. 네, 네. 안보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습니다. 아. 사실 안보는 서로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네. 침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국제 환경 정치 환경을 잘 만드는 것이 최상 아니에요. 예.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다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윤석열은 굳이 그런 좋은 환경을 다 깨고 힘에 의한 평화로 네. 안보를 악화시켰죠. 예. 그래서 사실상 안보를 잘했다라는 것도 보수 세력이 내세우는 하나의 이제 허위선전이었지. 아, 허위선전. 네, 실제로 보면 안보를 오히려 악화시킨 측면이 있다. 아하. 그래서 안 좋은 그 안보를 위태롭게 했던 사건들은 거의 다 보수 정부에서 네. 발생했죠. 그저 2015년이었나요? 그 목함질의 사건 네. 그거에 이제 거의 뭐 전쟁 일촉즉발까지 갔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 아닙니까? 박근혜 정권 때였죠. 네네네. 그때도 뭐 박근혜가 뭐 통일대박 외치고 그렇습니다. 그때 뭐 남재준 이런 놈들이 뭐 네. 뭐 내년에는 뭐 통일하자 뭐 그러면서 뭐 건배하고 그러더니 맞습니다. 아하. 그리고 경제 같은 경우에도 네네. 경제 성장이 잘 된 것은 네네. 보수 세력이 뭘 잘해서가 아니고요. 아.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제 환경이 좋았고요. 국제 환경이. 네. 그리고 미국이 그 당시엔 여유가 있어서
한국을 상당히 밀어준 측면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남북 간의 관계에서 70년대까지 남쪽이 네네. 북에게 경제적으로 뒤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더만요. 네. 그건 뭐 지금 아는 사람 다 알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하. 이런 이제 우려 때문에 소위 체제 경쟁의 최전선에 한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네. 대소 전쟁 기지로서. 그러면서 한국 경제를 부양한 측면이 있어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그 혜택을 좀 입었죠. 음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지니까 오히려 갈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전쟁 기지로서의 효용. 아, 효용성이 없어졌어요. 체제 경쟁의 전시장으로서의 효용성이 상당히 사라졌죠. 게다가 미국도 그럴 만한 여유도 없어요, 이제. 처지가. 예, 자기들 처지가. 자기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양털을 깎아야 되는. 예, 그래서 예전과 같은 그런 호식이,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미국의 제국주의 체제, 또는 패권, 일극 패권 체제에 기생해서 또는 거기에 결합돼서 이익을 좀 누렸던, 꿀을 빨았던 시절은 이제 끝났다. 네. 그 시기를 잘 타고 올라간 사람들이 이제 박정희라든가, 네. 80년대 전두환 같은 사람들이라고 봐야죠. 그때는 뭐 3조 호황이냐 해서 국제정세도 엄청 좋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또 국제적 환경도 상당히 안 좋고 물론 윤석열이 자초한 측면이 크지만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경제를 잘한 것은 사실상 뭐 박정희의 공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네. 뭐 대부분은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것에 기인한 것이고요. 그렇군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맞으면서 경제 성장이 됐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됩니다. 예. 지금 그 정말 그 뭐 가로수길 가보면 지금 뭐 새 집 건너 하나는 지금 다 공실이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이 경제가 어렵다는 게 좀 두려운가 봐요. 추석 민심이 좀 굉장히 걱정되나 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그 금리를 동결했더니 야 선제적으로 좀 내리면 안 되냐 지금 걱정이 돼 죽겠다 이렇게 이제 그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쥐들이 좀 다 버린 일인데. 그렇죠. 네. 그리고 금리를 그렇게 해서 내리면 또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요. 네네. 예. 하여튼 생각이 없는 놈들이라서. 예. 예, 이번에 이제 그, 또 여론조사 꽃에서 그, 조사한 것 중에 재미난 게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국무회의에서 그 사회 곳곳에 암행하고 있는 네. 반국가 세력이 어디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거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이제 59.7%가 정부의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사회. 야.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윤석열이 말하는 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야당이랑 시민사회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윤석열이 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굉장히 세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네. 완전히 뭐 거의 전쟁 나면 북한과 결합해서 맞아요. 폭동을 일으킬 세력처럼. 그 지난주 월요일에 그 발표한 거였죠. 네. 국무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네. 을지 국무회의에서. 네. 네. 전쟁 초기에. 그렇죠. 북한과. 부안해동에서 뭐 그런 혼란을 조장하고. 네. 네. 그래서 검은 선동 세력이라는 표현도 썼고. 반통일 세력이라는 표현까지 썼었죠. 야, 그러니까 한 나라의 이 60%가 네. 반국가 세력이란 말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네. 윤석열에게 떠들면 눈에 이제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 진짜 반국가 세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예. 아유 저놈이 또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들 다 잡아놓으려고 저러는 거네. 또 설치는구나 저거. 네. 여태까지 독재 정권이 또 보수 세력 그런 식으로 악용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 이런 이제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예. 윤이 아무리 떠들어봤자 윤석열이 국민들은 호응을 하지 않는다 이제. 이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거군요 네. 이게. 근데 이것의 배경에는 그게 있습니다. 색깔 공포증이 약화된 것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반국가 세력을 얘기하고 네네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간첩으로 몰았잖아요. 그렇죠. 네, 북과 네. 연계돼서 내란을 획책한 네. 간첩. 그럼 사람들이 그게 진실일 것 같아요? 아니거든. 네. 근데 믿어요 많이. 그때는 왜 공포 네. 분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공포. 네, 색깔 공포증이 강하면 깡패가 와서 네. 저놈이 간첩이야 하면 아니에요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믿게 돼요. 그 편하니까. 아. 깡패한테 그 공포 때문에. 예, 네, 색깔 공포증이 그래서 위험한 건데요. 마음대로 여론을 조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역사적 공헌이 바로 6.15 공동선언을 통해서 색깔 공포증에 큰 타격을 줬죠. 예.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제 남북 관계가 좋은 시기를 거치면서 색깔 공포증이 상당 정도 약화됐습니다. 지금 잘 안 먹힙니다. 예. 그래서 한동훈이 총선 때
색깔 공격 처음 가지고 어허. 공산 전체주의 세력 네네 이제 뭐 전체주의 부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색깔 공격을 하려고 했는데 안 먹혔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국힘당에서 저 플래카드 좀 띄워달라. 아 막판에 그랬군요. 막판에 초기에 그래서 총선 초기에 그래서 이제 범죄 자심판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프레임이 안 먹히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옛날 같이 색깔 공격을 한다 그래서 국민들이 호응을 하지 않는다. 지금 거의 반응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색깔 공포증이 네. 그만큼 약화되었다. 약화된 거군요.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다 작살내겠다 하면 겁이 쫙 나야 되거든요. 네. 무서워서 사람들이. 어허. 그러면 이제 그 겁이 나고 공포에 질리다 보면 윤석열 말을 믿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는 또 받아들이게 되고. 근데 지금은 겁을 안 먹어요. 오히려 화가 나죠. 윤석열 입장에서는 환장을 노리신대요, 그럼 선생님. 그렇죠. 극우 보수 세력 입장에선 네. 색깔 공포증이 약화된 것만큼 네. 문제가 큰 문제가 없는 거죠, 사실 입장에서. 그래서 그들이 봤을 때는 큰일 난 거네, 나라가 지금 이러면. 큰일 났죠. 대공수사권 부활도 그래서 시키려는 거고요, 사실상 네. 국정원에. 그러니까 색깔 공포를 다시 조장하려면 한 번 더 싹쓸이를 한번 해야 돼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를 들면 빨갱이로 몰아서 대량 네. 학살을 한다든가 한번 이런 피바람이 불어야 다시 강해지거든요. 색깔 공포증이. 네.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 물론 이제 윤석열은 계엄을 획책하고 있긴 하지만 네네네. 과거와 같은 그런 어떤 대량 양민학살, 색깔 공격을 내세워서 하는 예. 그건 좀 어렵지 않느냐. 네. 그렇다면 색깔 공포증은 체계적으로 계속 앞으로 약화될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말한 반국가 세력을 60% 정도가 아유 저건 야당 말하는 거네. 자기 입장에 반대하는 사람을 다 말하는 거네라고 그렇죠. 말하는 것은 그렇죠. 네 그런 그만큼 색깔 공포증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는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얘기를 네네. 들었을 때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 무서워하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 네, 오히려 이제 분노만 유발하는. 네.